16.3 드랍입니다. 드랍 트레이트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힙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한해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예제를 가보면서 말씀을 좀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릴게요. Struct에서 droppable struct 하나 만들어 두고, 그리고 얘는 레퍼런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있으면 무조건 하고 뭐가 있어야겠죠. 이거의 레퍼런스는 라이프타임이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됩니다. 라이프타임. 제일 간단한 것이 스테이틱 라이프타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랍 트레이트를 임플멘트를 하죠. 드랍을 이렇게 서로 임플멘트를 했습니다. 이거 임플멘트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드랍 메소드는 이제 호출됩니다. 호출되어서 어떤 메모리가 빠져나갈 때 어떤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데, 여기다 우리는 프린트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프린트를 추가했다고 해서 이전에 디폴트로 어떤 드랍 메소드가 수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 과정은 계속 수행되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계속 수행되고 이것도 추가되어서 수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랍 같은 경우. 그래서 메인 보시면은 일단 해서 드랍퍼블 얘는 힙에 저장된 데이터 맞죠? 힙 데이터입니다. 스트럭트니까. 프리미티브 데이터가 아니라 유저 디파인드 혹은 커스텀 데이터 타입은 몽땅 다 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블록 A 블록입니다. 그리고 블록 B 해서 그리고 거기까지네요.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시게 해보면은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위에서부터 다시 볼까요? 먼저 엑시팅 블록 B 요거죠. 여기에 나오고 다음에 요둘 중에서 마지막에 된게 D가 더 나중에 된 거잖아요. 따라서 D가 나오고 출력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죠. 다음에 C가 출력되고, 그 다음이 요금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빠져나온 다음에는 이제 이게 출력되죠. Just exited block B 나오고, 다음에 exiting block A 나오죠. exiting block A가 출력되고, 그런 다음에 이 A에 지정되었던 요거죠. variable 요 부분 name b 얘가 출력됩니다. 얘가 드랍되면서 just dropping b가 출력되죠. 그리고 이어서 요 부분입니다. just exited block a 나오고, 다음에 drop a, 우리 인위적으로 드랍을 하잖아요. 인위적으로 드랍을 여기서 한번 하니까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dropping a 그죠. 그리고 end of the main function, end of main function 얘기 나오죠?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드랍을 호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출하지 않는다면 end of main function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드랍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하고 새로이 지금 우리가 하는 요 부분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달라진 점이 있어요. 드랍핑 A가 출력되고 있죠. 맨 마지막에. 그죠? 그 차이점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 요 트레이트의 드랍 메소드는 자동적으로 요 호출됩니다. 언제든지 호출되고, 우리가 임플멘트 새로운 것을 추가하더라도 디폴트로 기준된 드랍 메소드의 어떤 코드는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을 뿐이에요. 굳이 표시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개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에요. 개발자들이 접근하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러스트 언어 속에 아예 DNA로 각인되어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 코드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접근해야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